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도 지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또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이제 제가 내일부터 출장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출장이 아니라 휴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 일반인들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러 번 하시지만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제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방송이 그동안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 그러면 스위처도 있고 믹서도 있고 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방송은 이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다름이 만든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붙여서 AR이죠. Augmented. 지금 실제 여기 있는 그 카메라와 가상 칠판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전자 칠판에 있듯이 가상 전자 칠판이다. 왜냐하면 여기다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요. 글씨도 쓰고 그림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도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 보이는 그 내용을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여러 가지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비디오 서버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준비한 걸 보이죠. 뭐 손석희 아나운서가 오늘의 뉴스 하면서 어깨걸이에 나오기도 하고 보이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방송 하시는 분들은 어깨걸이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스위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합성하는 걸 믹서라고 그러는데 이 스위처 믹서가 사실은 이제 비싼 장비로 방송국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화면을 보인다거나 아나운서 같이 보인다거나 또 아나운서 크게 보인다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그 방이 이렇게 지저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죠. 뭐 연필들도 많고 뭐 메시한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보이게끔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방법, 이 가상 전자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마트폰에 보이는 교실이다. 교실, 스튜디오 대신에 이렇게 AR 합성만 해도 충분히 되고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쉽게 하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카메라 혹은 다른 카메라 또 저 제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 화면입니다. 지금 이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데에서 음악도 이렇게 가끔 크게 틀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을 틀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음악이라고 그러죠. BG도 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스튜디오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장면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를 스위칭하면서 실제로 그 파워포인트를 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제 장비, 즉 이 스튜디오 장비 안에 있는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제가 그 현재 이 노트북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노트북, 이 화면에 있는 게 절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노트북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이제 노트북에 있는 걸 갈 때는 스캔 컨버터라는 걸 써서 스위처로 놓고 파워포인트 파일이 안 돌아가니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넣는데 저는 지금 노트북에서도 넣고 또 그 e스튜디오 장비 안에 USB로 파일로 넣어서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이 가상 전자칠판 안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노트북 쪽을 바꾸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다음 장 이 화면에 있는 이런 걸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 나갈 때에 이 텔레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실이 텔레가 붙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강의하는 거를 다른 교실에 강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쪽에 가게 되면 파일이 커지고 그 여기 설명을 하다가 때로는 더 커져서 이것만 설명하는 거죠.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냈을 때 이 강의실을 핸드폰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 파일을 화면에 보이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저기다 보이고 그것이 일로 가게 되면 그것이 텔레클래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냈는데 만약 파워포인트 파일에 혹시 동영상이 있으면 제가 한번 여기 동영상이 있는 걸 한번 파워포인트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이거 파일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그 이스튜디오를 저 노트북에서 작동을 시켜서 저 2000km 떨어져 있는 베이징에 있는 저희 대리점하고 화상회의를 KTX에서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파워포인트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이 사실 자세히 보면 KTX의 그 실내에서 300km per second 알죠? 아워로 달리고 있는 질주하는 차에서 그 테더링 속도로 양방향 화상회의를 하게 하는 이 스튜디오 기능. 물론 이제 노트북에 강력한 GPU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파일도 들어가고 또 동시에 이것은 제 노트북에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스튜디오라는 방송국은 작은 방송국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 방송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이스튜디오 장비를 교탁에 놓고 강의를 해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서서 해도 되고 또 저처럼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방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저 앞에 이스튜디오가 있고 앞에 두 개의 모니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노트북에 있는 거든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든 파일에 있는 거든 혹은 스크린에 지금 이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는 그 스크린에 보이는 것이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정훈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인터랙티브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기다 이제 스카이프나 혹은 줌 같은 걸 넣으면 상대방이 나와서 그것이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교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하이브리드 캠퍼스, 하이브리드 클래스가 인터랙티브하게 가능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방송국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 방송 문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처 믹서들이 감초처럼 사용되어진 방송국, 방송 기술자, PD, 방송 엔지니어 10년, 20년 하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이 스위처 믹서입니다. 카메라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여러 가지 연결해가지고 스위칭을 하고 노트북을 보이려면 노트북에 인풋을 입력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그 장비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 안에 비싼 스위치하는 믹싱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한 스위치하는 PIP라고 그러죠. PIP로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화면을 만드는 것은 일반 스위처 믹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방송국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카메라가 스위칭되고 AB 대담자가 나오는 정도의 믹서를 사용하는 고가의 소위 그 프로덕션 스위처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능 이상으로 지금 이 슈퍼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GPU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해서 또 인터넷의 강력한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세상을 즐기실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어나운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전자칠판이 가상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 전자칠판을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또 각도를 바꿔주거나 심지어 이렇게 커브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장비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니터의 그 프레임도 이렇게 없애게 되면 은은하게 할 수가 있고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칼라도 조정할 수가 있게 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게 만든 새로운 방송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멋진 방송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여줄 것, 여러분의 핸드폰이 방송국에서 얘기하면은 ENG 카메라입니다. 밖에나 찍어와서 거기에 있는 비디오를 이 스튜디오 장면, 제가 이 스튜디오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 여기 안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 하든 조금 더 크게 보면 파워포인트로 하든 이런 교실의 사진 또 비디오 뭐 동영상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이면 이것은 이제 이 스튜디오 윗버전 M스튜디오라는 걸 써서 서울대학교 안에 라이브 강의를 이걸로 보이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장면을 그 프로젝터 교실 프로젝터 화면에 크게 보이면 선생님이 뒤에서 강의 선생님도 같이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하는 뒤에서 하는 강의 저는 그것을 플립 티칭 이렇게 얘기를 플립 클래스랑 달리 하는 거죠. 플립 클래스는 동영상으로 보고 교실에 가서 토의한다 이런 거지만 플립 티칭 뒤에서 가르쳐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 얼굴이 여기에 나오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제 눈이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분하고 직접 아이 컨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Virtually 100만 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는 기술이 이런 AR, VR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을 Virtual Eye Contact 기술로 특허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방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하는데 이런 방에서 하는 수업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합성하면 이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조합하는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스튜디오 느낌을 주기 때문에 AR 합성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영상을 그냥 누르기만 해도 나오게 되고 플레이가 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사진을 하기도 하고 파워포인트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면서 하는 방식을 저는 이 스튜디오에 의한 새로운 AR 스마트 클래스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장비가 그동안에 사용되어지기가 어려웠던 가격대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 장비와 카메라와 마이크와 믹서와 모든 거 이렇게 스크린도 모니터를 3개 또 카메라도 마이크도 제가 어느 정도 품질 보증하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넣어서 이걸로 강의도 학생들 질문도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도 텔레프리젠테이션이 되도록 하는 모든 걸 집어넣어서 약 450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만은 지금 300만원에 공급을 하는데 더 굿뉴스는 여러분이 150만원을 그 설치비와 장비비로 제공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월 관리비로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즉시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는 그러한 서비스 플랫폼을 저희 파트너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송국 하면 최소한 카메라 한 200만원 뭐 장비 컴퓨터 뭐 이렇게 하면 금방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다름의 아이스튜디오는 한 4천만원, 3,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항상 방송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조명도 약간 봐주고 음질도 봐주고 스피커도 봐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방송 나가는 것처럼 되게 하고 여러분의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주지 않고 카메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채널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을 드려서 그 카메라로 성능이 좋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150만원이 있으신 분은 바로 내일부터 방송을 하실 수 있고 전세계 유튜브에 혹은 페이스북에 혹은 줌이나 스카이프에 여러분들은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는 이 장비는 실제 구성이 컴퓨터, 강력한 컴퓨터와 PPT와 파일을 넣어서 다 돌릴 수 있는 또 이 믹서, 고성능 믹서, 우리는 마이크 앰프와
스피커를 저희가 품질이 좋은 스피커로 다 선정을 해서 3개의 모니터, 아이스튜디오, 우리 이 스튜디오를 아이스튜디오 20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스튜디오 20, 또 프로그램 아웃풋 나가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다 스크린상에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미팅룸에 서서 하는 교탁에 놔두시고 여러분 방에서 저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돼서 방송국을 언제나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저도 우리 회사 안에 스튜디오가 한 8개 있습니다. 그 곳으로 잘 안 가게 됩니다. 제 방에서 편하게 이렇게 하게 되지 준비하고 노트북하고 필요한 사람에서 연락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스튜디오가 있는 데 가서 켜서 운영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정말 그 보수적인 방송 스마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녹화도 하고 화상회의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페이스북으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바로 제가 보고 대답을 할 수 있듯이 여기에 만약 페이스북이나 줌을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나오고 100명, 50명이 다 동시에 나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커지면서 양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대화가 전 세계로 방송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트 스테이션 여러분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공간은 이제 이 피지컬한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랑 연결되는 버추얼 사이버 공간 속에 여러분 회의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노트북에서 여러분 쓰고 있는 노트북에서 이 교실로 바로 또 그 교실로 나가는 화면 그대로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강의도 이걸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러나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앞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맨투맨 해야 되겠지만 만약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기왕 여러분들이 소중한 학생 30명 50명 앞에서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50시간에 해당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멋진 환경에서 더 아름답게 나오게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공헌하는 여러분 강의로 영원히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렇게 그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여기 이제 브라질의 그 제 페북 친구하고 이 거의 큰 폭포 브라질에 있는 이과스 폭포인가요? 거기 앞에 산다고 합니다. 그분하고 아마 한때 제가 원격으로 해봤는데 불과 뭐 몇 달 전이죠. 이 화질이 너무 좋게 나오고 그 동시에 그것을 또 이분께서는 자기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미팅룸 안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그 회의실이 이제는 전 세계랑 교통되는 회의실이 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과거에는 텔레프레젠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원격지의 현존 내가 텔레비 하나 나오고 또 파워포인트가 프로젝터 나가는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동안 15년 동안 텔레프레젠스라는 기술로 시스코도 폴리콤도 사용되어졌지만 이제는 다름의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 이 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아도 완벽한 화상회의, 원격 강의 그리고 방송이 되는 그러한 스마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기존의 강의 방식을 다름의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보내는 리모트 클래스가 됐을 때 이 리모트 클래스에서 보는 수업이 이 로컬 클래스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또 그렇게 보이는 이 핸드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이 이제는 교실 강의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러 유학을 가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를 가는 것의 개념에서 학교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과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되는 학교의 개념. 학교는 이제 많은 강의가 유튜브에 있다. 많은 강의가 무크 강의로 있다. 했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캠퍼스로 변화가 될 때가 되었고 이미 그렇게 강의를 보는 시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클래스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
가상전자 칠판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줘서 여러분이 강의할 때에 그곳에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교실과 일반 미팅룸의 차이는 칠판이 있는 곳입니다. 칠판을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바로 저로 다름해서 이 스마트 클래스 강의 장치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스마트 강의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강의 이제 출장 휴가를 떠나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두서없이 즉흥적으로 라이브로 강의를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9월달 들어서기 전에 다름에서는 이 스마트 세상의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 렉처를 공급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한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가 정말 경제적인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제 150만원 있으시면 시작한다. 또 매달 한 10만원 이내의 돈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요령을 다 다름에서 하는 매주 강의를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접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는 어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을 와서 이렇게 리스를 하는 것도 이제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냥 사겠다고 사서 설치를 하고 뭐 방송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이 기술이 방송 전문가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기술인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학교에서 프로젝터에 강의를 하던 기술보다 더 쉽고 편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AR, VR 전자교탁 이걸로 장착돼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화로 여러분의 강의는 한번 하면 전국이, 전 세계가 또 다음 후세들도 볼 수 있는 강의로 나머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